와 여기 진짜 일찍 와야 돼요. 안 그럼 자리가 없어요. 알들이 틈없이 꽉 찬 내부. 도대체 메뉴가 뭐길래 궁금하시지요? 힌트 들어갑니다. 겉은 바삭한데 안은 촉촉해서 너무 맛있어요. 겉과 속 쪽의 대명사. 남녀노소 사랑하는 메뉴. 뜨거운 기름에 너른너른 고소한 냄새 풍기는 오늘의 주인공. 수제 돈가스죠. 돈가스의 이름만 해도 8,000원에서 9,000원 정도 하는데요. 돈가스뿐만 아니라 한식과 양식 다양하게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돈가스만 드리냐? 아니죠. 돈가스와 곁들여 먹을 다양한 메뉴 줄줄이 대기 중. 새콤달콤 스파게티에 입에서 살살 녹는 생선살과 튀김옷의 조합 생선가스 들어오시고, 양식과 곁들여 먹을 수 있는 식빵 버러브에 돈가스의 단짝 수프까지 입장하죠. 양식만 나오느냐? 아니지요. 집밥이 떠오르는 다양한 밑반찬과 이맘때가 딱인 시원한 묵사발까지. 한식과 양식을 아우르는 돈가스 풀코스를 아낌없이 드립니다. 바삭한 돈가스 포함 입맛 따라 골라먹는 12가지 메뉴. 그리고 이 모든 게 무한 리필. 가격을 듣자마자 당장 가고 싶어지는 맛집. 소문이 사실인지부터 알아봐야겠지요. 오늘도 달려라 달려 양피디야. 안녕하세요. 여기 진짜 이거 다 무제한으로 먹을 수 있는데. 네. 네. 아, 진짜요? 네. 저 돈가스 6개 먹고 있어요. 처음에 무제한이어서 솔직히 퀄리티는 기대를 안 했어가지고 거기서 거기겠지 했는데 다른 전문점에 비해 뭐 떨어지지 않고 비슷한 것 같고. 저만큼 먹을 수 있고 저 정도 퀄리티라면 저는 그럼 다른 돈까스집보다는 여기 와서 먹을 것 같습니다. 들어오고 또 들어오고 동네에서 소문난 맛집답게 내부가 빼곡한데요. 보기만 해도 마음이 넉넉해지는 다양한 메뉴 조합. 이 모든 걸 무제한으로 즐길 수 있으니 어찌 안 올 수 있으리요. 이야 돈가스 푸짐하네. 맛있겠다. 아 좋다. 색깔 좋아. 오 맛있겠는데. 바삭바삭하겠는데요. 요걸 먹을까 저걸 먹을까 고민고민하지 뭐. 여기선 원하는 대로 다 먹을 수 있으니까요. 어, 완전 바삭한데? 맛있다. 소리만 들어도 바삭함이 느껴지는데요. 돈가스의 스파게티 조합은 정말 최고죠. 와우 묵사발. 더워서 시원한 국물 생각날 때 이 조합 너무 좋다. 아 편하다. 가격 엄청 저렴하잖아요. 이 가격에 이렇게 전문점 같이 맛있게 나오는 돈가스를 먹고 싶은 만큼 양껏 푸짐하게 먹을 수 있는 게 어디 있겠어요. 아우 정말 최고입니다. 저는 이 가격에 어디 가서도 이런 퀄리티를 찾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디에도 없다는 완벽한 맛과 가격. 도대체 얼마길래? 김재형입니다. 전문가와 함께 알아봅시다. 오 돈가스. 야 방금 뒤에 나오는 건 돈가스네요. 오 사각 소리 났어요. 그럼요. 오 돈가스 맛있겠어요. 일단 전인상은 합격. 수제 돈가스가 맞나요? 그러게요. 눈으로 봐선 잘 구별이 안 가는데. 바삭 조림 정도가 수제 맞습니다. 네. 아, 수제 맞아요. 아, 뭐 보면 알 수 있어요? 완제품 같은 경우에 이제 고기와
이 튀김옷이 붙어 있는 거의 붙어 있어요. 수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로 묻혀서 튀기다 보니까 이 밀착력이 이렇게 좀 떨어지죠. 어때요? 차이가 좀 보이시나요? 진짜 수제 돈가스인 것도 확인했으니 가장 중요한 맛을 확인해야겠죠? 와. 소리가 여기까지 들립니다. 아, 진짜 숙성? 염지? 이걸 좀 되게 잘하신 것 같아요. 육향이 착 나는데. 아. 보통 네. 이게 무한리 필집은 대량으로 튀기잖아요. 돈가스는 지금 이게 튀김옷이 너무 좀 바삭바삭하고 따뜻하다 넘어서 좀 뜨거운 정도거든요. 소량으로 조금 조금씩 계속 튀겨내는 것 같아요. 소량으로 자주 튀겨낸다고요? 글쎄요. 손님이 워낙 많은 식당이라 소량으로 튀겨내긴 힘들 것 같은데. 돈가스가 리필되는 시간을 재본 결과? 뭐라? 정말 약 2분 만에 한 번씩 리필되네요. 돈가스를 바로바로 튀겨주시네요. 아, 네, 그렇죠. 미리 튀겨놓으면 일단 고기가 눅눅해지기도 하고요. 그다음 약간 기름을 많이 먹어서 맛이 없어요. 근데 저희 일단은 음식점이잖아요. 음식이 맛있어야 손님들이 소문도 많이 내주시고 많이 찾아주시니까요. 고객 만족 100% 돈가스는 뭔가 탈라도 탈릅니다. 번거롭지만 가장 바삭하고 맛있는 돈가스를 위해 소량으로 자주 튀기는 거지요. 맛과 질 검증 완료. 그렇다면 가격은 얼마일지? 드디어 가격이 공개되는 순간. 한 이틀 전에 돈가스를 먹고 왔어요. 돈가스 한 접시 8,000원. 8,000원에 돈가스, 밥, 장구. 그게 끝이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푸짐하게 먹고도 6,500원 밖에 안 한다고? 야, 이건 말도 안 되는 가격이에요. 에이, 거짓말 하지 마세요, 진짜 이거. 거짓말 아니고 진짜거든요. 돈가스 무제한 가격이 1인 6,500원. 왜 이렇게 싸게 파시는 거예요? 처음에 저희 고모가 돈가스를 이렇게 무한 리필로 판매를 하고 계셨었어요. 제가 옆에서 도와드리면서 보니까 장사가 잘 되기도 하고 제 인건비 정도는 나오겠더라고요. 돈 많이 벌고 싶지 않으실까 봐요. 아유, 많이 벌고 싶죠. 근데 그런 욕심, 당장의 욕심 때문에 앞으로 10년, 20년을 놓치고 싶지 않아서 천천히, 꾸준하게 하고 싶습니다. 돈가스 무한리필 식당을 하고 있던 고모에게 어깨 너머로 장사를 배우며 요식업의 꿈을 키웠다는 사장님. 그 과정에서 배운 건 요리뿐만 아니라 식당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마음가짐이었습니다. 눈앞의 이윤을 추구하기보다는 손님에게 좋은 음식을 적절한 가격에 제대로 대접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지요. 덕분에 이렇게 소문난 맛집이 됐습니다. 와, 오늘 돈가스 엄청 잘 튀겨진 것 같은데? 엄청 맛있겠네 오늘. 아, 이렇게 팔아서 남는 게 있나? 저렴한 가격에 메뉴도 다양하니 매일 오는 단골 손님도 많다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쯤 되면 궁금해지는 게 있습니다. 이 많은 메뉴 중 최고 인기 메뉴는 과연 뭘까요? 뭐니 뭐니 해도 이 집의 메인이 돈가스가 진짜 맛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돈가스가 잡내도 안 나고 너무 맛있어서 계속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인기 1위는 큰 이변 없이 돈가스가 차지합니다. 손님들을 사로잡은 돈가스 맛의 비밀은 뭘까요? 돈가스를 만들 때 가장 중요한 염분 조절과 고기 잡내 제거. 이를 위해 마늘, 소금, 술을 넣은 물에 손질된 고기가 푹 잠기도록 담가줍니다. 이렇게 끝인 거예요? 아니요. 저희 10시간 정도 더 숙성해야 돼요. 고기 작업은 매일 저녁마다 하는데요. 한 입에 들도록 충분히 숙성한 돼지고기를
튀김 반죽과 튀김 가루에 묻혀 바로 튀겨냅니다. 그래야 고소한 향과 짭짤함이 더 잘 느껴지기 때문이지요. 돈가스는 약 180도로 예열된 튀김기에 바삭하게 튀깁니다. 어때요? 보기만 해도 군침 돌지요? 가격은 저렴하지만 드리는 정성은 최상. 덕분에 손님들은 감탄사 연발. 어서오세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가격, 이 품질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우리는 그것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알아봤습니다. 혹시 고기의 가격의 비밀이 있지는 않을까요? 예, 너 고향이 어디니? 고기 원산지는 어디예요? 저희가 국내산이랑 미국산 섞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가격 파괴 비결 첫 번째. 손질된 고기를 사용, 손질에 필요한 인건비를 줄이고 시세에 따라 저렴한 고기를 적절히 사용하는 겁니다. 두 번째 가격의 비밀을 찾아나선 전문가. 일정 인원 이상이 돼야 당리담회를 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데 이런 상권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더 유리한 상권이 되는 거죠. 뭐 손익 분기점이 몇 명 정도 돼요? 저희가 지금 잡은 분기점은 한 150명 정도 와주시면 저희가 이제 아, 한 달은 살겠구나. 요 정도는.